너네 우리 학교 괴담 알아? 우리 학교에 성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심하게 왕따를 당했대. 친구들이 맨날 쉬는 시간마다 괴롭히고 때리니까 성호는 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매일 학교 창고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일이 많았대.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창고에 들어가는 성호의 모습을 보고 괴롭히는 학생들이 장난을 친 거야. 성호가 들어가자 창고의 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린 거지. 성호는 문을 열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나쁜 학생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성호가 깜짝같이 사라진 거야. 학교 창고 창문으로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학교 창고는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라고. 설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후 몇 년이 지나도 성호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는 사건이지. 알고 보니 성호가 마법사였던 거 아니야? 아니면 성호 알고 보니 다른 세계로 전생한 게 아닐까? 현실 세계에선 찐따였던 내가 이 세계에서 전생하고 눈을 떠보니 저때쯤 하렴을 철강경사? 나는 애니 추천점. 너네들 애니 좀 그만 봐! 어때 얘들아, 무섭지? 무섭네.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안 믿거든?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야, 뭐 진짜야! 학교 선배님들한테 들은 거라고! 얘들아, 이제 선생님 오시니까 자리에 가서 앉아. 백설아, 나도 가서 앉을까? 백설이는 오늘도 예쁘네. 그러든가 말든가. 저런 까칠한 매력도 좋아. 백설아 따릉해. 자, 오늘은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허, 깜빡했다. 오늘 당번 누구야? 저예요! 아, 교무실에 창고 열쇠 있거든? 그걸로 열고 마네킹 좀 가지고 와줄래? 창고? 네! 야, 댕댕아! 우리 학교 창고 조심해! 야씨, 그런 거 다 거짓말이거든. 나 다녀온다. 귀여워. 창고! 에이, 모르겠다. 창고 문이 왜 열려 있어? 아이,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어? 이 포탈은 뭐지? 뭔가 몸이 점점 몸이 점점 빨려 들어가! 뭐야? 헐, 왜 여기서 내가 누워 있던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선생님 혼나겠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어? 오랜만이로구나. 뭐야? 왜 날 보고 이렇게 웃는 거지? 오랜만은 아니고 좀 늦었죠? 그래, 수업하자꾸나.
도대체 뭐야?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뭔가 이상해. 아휴, 그래도 다시 반으로 가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댕댕이가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지? 헤헤, 우리 장난감이 돌아왔어. 제가 우리의 비밀이 기억나서 다 말하면 어쩌지? 괜찮아. 또 밀어버리면 되잖아. 잘됐다. 댕댕이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말이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반으로 돌아가자. 댕댕아, 다 들었지?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댕댕이, 네가 살아 돌아오면 혼란해지잖아! 얼굴을 보니 이쪽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어? 성우? 어디서 들은 이름인데? 그리고 이쪽 세상은 또 뭐야? 너 여기가 진짜 너가 있었던 세상 같아? 여기는 평행세계야. 또 다른 너가 존재하는 다른 세상이지. 평행세계?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어디 있는데? 너는 이쪽 세상에서 왕따였어. 저 친구들이 널 괴롭히다가 옥상에 떨어뜨렸지. 어?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평행세계 담임선생님은 그 사실을 감추고 있어. 학교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 말이야. 뭐? 일단 너가 이곳에 있는 걸 보니 지하실 평행세계 포탈이 열린 모양이네. 아, 그래! 지하실에서 본 적이 있어. 그래, 지금 지하실로 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오,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 그래, 이 세계에서 탈출하는 거야. 이. 안 들키고 들어가서 다행이야. 그런데 왜 포탈이 없지? 아, 이러다가 나를 죽일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어? 댕댕이, 다 알고 있었구나. 절대, 절대 우리가 한 짓이 밝혀지면 안 돼.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에? 재밌다. 재밌어. 오지마! 오지 말라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창고 문이 잠겨 있었더라고. 괜찮아, 댕댕아? 아, 꿈인가? 아니야,
꿈이 아니야. 나 분명히 성우도 만났고 그 세계에 성우도 있는 거야. 성우를 구하러 가야 해. 야, 뭐라는 거야. 애니 좀 그만 봐. 아니야, 성우는 분명히 있다고.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